말끔한 새 상품이 즐비한 동대문 도매상가 사이에 헌책 가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언제부턴가의 세월과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헌책들. 아는 사람은 안다른 그 매력이 계절을 타고 깊어갑니다. 일반 시중에는 없는 책들을 자기가 이렇게 뒤져갖고 책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묘미라든가. 바로 아래 청계천에서는 헌책방 거리의 활성화를 위한 책축제, 헌책 산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헌책 산책 축제의 백미. 헌책 중에서도 찾기 어려운 희귀본 전시 코너입니다. 서점마다 내놓은 책들이 오랜 멋을 뽐내고 지나던 시민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서울도서관과 함께 헌책 산책 축제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연세대학교 동아리 책기라운.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꼭 맞는 헌책으로 힐링을 돕는 일명 설레어함을 마련해 헌책의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청계천 헌책방 거리에 사장님들과 함께 이제 설레어함이라는 제품 함께 팔고 있고 저희의 아이디어가 청계천 헌책방 거리에 활기를 되살리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쪽 벽면엔 사다리 책장 가득 헌책이 비치돼 구매할 수도 자유롭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책을 만나는 기쁨에 저렴한 가격은 덤입니다. 헌책은 지금 두 권을 딸하고 샀는데 우리 딸이 꼭 읽어보라고 했던 책들인데 마침 있어가지고 오늘 사가지고 가네요. 더군다나 또 싸게. 자기 개발서 이런 거 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도 좋고 또 다른 사람들의 손을 많이 타다 보니까 좀 정이 많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오랜 책 냄새와 함께할 수 있는 청계천 헌책 산책. 오는 토요일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TBS 리포트입니다.